모바일 게임 마냥 강화 더할 수 있다 이 말인가? 이 카드 한 장을 획득합니다. 보호막 폭발 방어도를 모두 잃습니다. 모든 적에게 잃은 방어도의 1.5배만큼 피해를 줍니다. 아니, 아이언클래드 일반 카드보다 구리구만. 표신 캐릭터. 아이언클래드가 사기네, 역시. 아클 일반 카드 몸박이 더 좋은데. 박밀 조무사 아닙니까? 오면 프리즘. 근데 저거 있으면은 수비 모드만 돌리면서 사이클 돌리는 식으로 운용할 수 있겠다. 초월 광화 효과는 뭘까? 손에 있는 카드를 보존합니다. 피해를 2줍니다. 방어도를 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쓰레기잖아. 왜 이딴 카드가 있지? 이게 있으면 수비 모드 마음껏 돌릴 수 있겠는데. 수비 모드 계속 돌리면은 민첩 엄청 쉽게 얻을 수 있잖아? 캐릭터 자체가. 아, 젠장. 두번 썼으면 잡는 건데. 잠깐만, 저거 공격 카드라서 힘 영향 받네. 아, 빙시 갔네, 이거. 아니, 이거 공격 카드라서 힘 영향 받아. 와, 약화를 99 부여합니다. 근데 이거 피해도 0이라서. 누적 보호막 폭발 최소 45딜 이거 프리즘이 답이었네. 역시 프리즘이 답이었군. 반드시 깨말고. 세상에. 이거 0댐이라서 약화 못 걸죠? 쓸모없죠? 아, 대체 이 캐릭터는 덱을 어떻게 짜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답은 초월 강호다. 슬더스 M. 충전 사격. 아, 잘 모르겠다. 수비 몰빵하고 박밀에 올인해 보겠습니다. 방어도를 3만큼 두번 얻습니다. 야, 이거 좋다. 아이, 젠장. 아, 서순. 서순. 사실 분열 안 시키려고 그랬음. 덱에 들어있는 카드도 없고 너무 약한데. 저거 사이클 발동 안 하는 거 버그 아니야?
포스필드 방어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개쓰레기잖아 진짜. 아니 카드 꼬라지가 왜래. 사이클은 자동 버리기 드로입니다. 초월 강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실더스 M 사전 예약 보상 초월 강화 보조제 5개 지급. 아니, 초월 강화 카드 랜덤 기 5장 지급. 이후에 축복 7일 지급. 전 골드 지급. 지급 안 돼. 사전 예약하세요. 그런 미래는 감당할 수 없다. 끔찍하군. 기간제 니오우의 축복. 아니 놓쳤어 도둑놈. 불안정한 폭발. 뽑을 카드 더미와 버린 카드 더미를 바꿉니다. 야 이것도 되게 희한한 카드네. 슬더스 M 포 카카오. 안 사요. 아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 수비 모드도 강화해 주는 게 좋겠다 지금. 라가볼린. 라가볼. 수비 저거 민첩 계속 올라서 잡긴 잡을걸요. 쟤는 1밖에 못 깎잖아. 근데 약간 자강두천 될 것 같긴 하다. 댐퍼. 저놈의 댐퍼. 댐퍼 지금 필요 없죠. 뭐 쓰죠? 아... 엘룬 12면체. 출시 특전. 카카오톡 친구 10명을 초대하시면 카카 가면 7일 시댁 유물로 추가 가능과 카톡 쓸더스 인트를 드립니다. 아 아 근데 슬더스 이모티콘 탐난다. 아, 카카 이모티콘. 카카.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니야? 삽니다. 예비 동력. 카카 가면 슬더스 이모티콘 쓰면 인싸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비 동력 지금 못 쓰지? 댐퍼 예비 동력 개꿀이었는데. 아. 뭐 지우지? 타격. 아. 초월 강화 민첩을 사왔습니다. 첫 턴에 사이클이 안 되니까요. 방어 모드가 빨리 잡혀야 되기 때문에. 와 초월 강화 슬더스 M. 아니 근데 저거 힘 떨어져서 역시너지 나는 거 웃기네.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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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힘만큼 에너지 소모가 감소합니다.
소울 강화 더 되냐? 방어도의 3배만큼. 오야, 흉악해졌다 지금. 벌써 70대. 90대. 130대. 1박에서 130대를 뽑은 카드를 3장 사용할 때마다 힘민첩을 바꿉니다. 저거 좀 쓰레기 같다. 제가 원래 카드 게임에서 덱 변태같이 짜는 거 전문입니다. 집계손, 매턴 종료 시 무작위 카드 한 장을 보존합니다. 이 카드는 다음 턴에 에너지 소모가 일감소합니다. 좋네. 막 그렇게 좋진 않고. 페널티 없다는 게 중요하지. 페널티 없는 유물이면은 이 도마뱀 꼴이나 저 작은 집 요런 거랑 똑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 아스트롤랍에서 저거 사이클 안 되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아스트롤랍의 집기 거시기한 게 지금 힘 깎아서 타격이 사이클 돌아서 타격이 의미가 있어. 저거 규준 보존하는 유물 있네. 어, 인정. 규준 보존? 개빡치 같다. 공격 모드를 바꿀까? 이 캐릭터 지금 타격이 의미가 있어 버려지기 때문에. 무색카드 바꿔서 무색카드 뽑을까? 공격 모드도 필요 없이. 직감. 과피팡선. 피해를 50조입니다. 팅샤 붕대는 사일런트 거라서 안 되지 싶네요. 두 장 버리고 두 장 뽑습니다. 아, 파로만 쓰고 싶다. 보강 나왔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수비 모드 사이클 돌리는 거라서 덱 제거하는 게 더 낫겠다. 하하. 특급 배터리. 무작위 컨스트럭트 카드 한 장을 특급 강화합니다. 야, 이것도 좋네. 안 좋네. 잠깐만. 한 장이라고? 꼴랑 한 장? 힘과 민첩을 바꾸고 한 장 뽑는 포션.
뭘 주지? 직감 괜찮은 것 같은데 수비 하나 더 지울까? 어? 야 이거 수비 모드 복제해야지. 띠용. 아니 상점색 상점 피해서 옆으로 왔는데 당신 빈털털이? 뭐 임마? 아 개빡치네. 당신 빈털털이? 순수? 아, 순수는 드로우 손해보는 짓일 것 같아요. 31댐이라고 해봤자 쟤네들 반감돼서 안 죽죠. 룬바 이제 수비 몇 장 더 지우면 되지 싶은데. 아, 젠장. 핸들 그지간에. 전경기. 현상 유지. 한 장 뽑으니까 이거는 뭐 넣으면은 그냥 이득이지. 다음 턴에 막타 치겠네요. 가방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방어도를 3만큼 3번 얻습니다. 야 이거 한 장만 있어도 다 때려잡겠다 진짜. 진짜 뭐 나오든 다 때려잡겠네 저거. 초월 강화 5번이요. 미쳤네 미쳤어. 이 완전 모바일 게임 아니냐. 보강은 잡아두고 저거 뽑아서 한 방에 끝내죠. 정전기장 다 필요없고 다 필요없고 불 봐야겠네요. 피가 없어가지고 여기 가서 지우고 싶기도 한데 일단 체력이 없기 때문에. 엄청 많이 맞고 있습니다. 아 인공물 먹을걸. 긴급한 수리. 체력을 12 회복하고 최대 체력이 감소합니다. 미쳤어? 보강 또 나왔네. 보강 넣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핸드가 언제나 원하는 대로 잡히진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수비 대신 보강이 잡혔으면 막았을 텐데, 핸드가 언제나 그렇지. 다음 턴에 보강 폭발로 마무리 되겠네. 켈리 나오면 클리어. 똥카드가 많구만. 아까 흐릿함 주던 그 카드도 괜찮을 것 같네요. 싸그리 수업하는구만. 보강 초월 강화일까? 뭐야 이거? 뭐가 바뀌는 건데? 이것도 뭐가 바뀌는 거야? 아, 이거는 무장기가 사라지네. 아, 보존이 두 턴이구나. 85뎀. 보강 강화해서 원펀맨 하죠. 야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보호막 폭발 어 살았다 허미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아 미국 갈 뻔했다 아이고 아이고, 뒤질 뻔했다. 덱 겁나 세네. 이번 턴에 손에 있는 카드 한 장의 비용이 1 감소합니다. 개꿀 카드긴 한데 코스트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사이클이라서 그냥 무조건 이득 카드긴 한데 손해가 안 나는 카드니까 넣어놓을까? 어 3장 파피팡선이랑 거대작살이면 되겠지? 근데 거대작살은 아니 됐어 버려. 이 덱으로 정글 갔으면 캐로로가 고래한테 보내줬겠네. 어 인정. 고래가. 보강 보호막 폭발. 아, 내 눈썹이 몇세 깨시 때문에 인공물을 얻습니다. 룬다. 프리즘 썰힌.
전부 소멸시키고 다섯 장 뽑습니다. 야, 이것도 좋네. 개좋네, 이것도. 야, 돌리 나왔다. 돌리로 수비 모드 늘릴까? 아니면은 아까처럼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호막 폭발을 뭐 할까? 보강이 제일 나은가? 힌민첩을 바꾸고 한 장 뽑습니다. 아, 다 필요 없죠. 상호작용? 이거 하면은 룬십이면 채 잃어버림. 안함. 이거 심장 가볼까? 덱솔라 센데. 뭐야, 이거 소멸 안 되네. 강화하면. 아, 미쳤다, 진짜. 이거 강화하면은 버린 카드 더미에 넣기까지 함. 이렇게 모든 캐릭터들 쭉 해본 소감이 희귀 카드가 너무 세. 역시 파충류 주술사라서 한 방이 안 나오네. 9월 강화는 이 캐릭 전용입니다. 이것이 슬더스 M이다. 과금을 통해 능숙 개좋은데. 근데 지우는 게 낫지 않나? 그냥 대충 보강만 해도 되잖아. 심장 가보자. 야야야야야야야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보강 빠졌는데? 어떡함? 어떡함스? 뒤짐스. 404. 와, 딸기. 응, 한방이야. 현상 유지 강화면은 두 턴 보존. 배터리 코어 강화면은 배터리 코어 뿔카를 넣는다고? 야, 그러면은 배터리 강화가 배터리 코어가 계속 나오겠네. 다단계네. 끝도 없네. 일단 보강 강화할까? 서리랑님 반갑습니다. 아예 강제 재부팅 강화죠. 사이클요? 버리고 뽑습니다. 빤. 휴식 장소를 거친 뒤 전투에서
와, 이번 턴, 뭐야, 특급 강화 카드네. 야, 이거 희귀 유물이야? 아, 희귀 유물이구나. 흐릿함을 쌓았습니다. 근데 필요 없어. 파워 카드 따위. 파워 카드 따위에 의지하지 않는다. 보강 왜 이렇게 나오냐? 아, 회상해야 되지. 아니, 타격 한개 돌파니까 15딜이네. 방어도 겁나 잘 오른다. 캘리퍼 쓰시면 좋겠다. 아니, 파워 카드를 넣으면은 드로우가 손해보잖아요. 덱이 얇을 때는 진짜 한장 차이가 엄청 커서 웬만하면 안 넣는 게 나음. 폭발 쓰면 방어도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폭발로 사라지게 한 다음에 다시 뽑으면 되기 때문에 보강 강화할까? 뭐야 이거? 마미손! 매전투의 첫 3턴 동안 카드 한 장을 더 뽑습니다. 신속 포션. 핸드가 왜 이래? 아유, 이걸 봤네. 그래도 피병으로 다시 참. 괜춘. 소유물. 다음 턴에 먹는 게 낫겠죠. 강제 제보 팀 각도 봐야 되고. 잠깐만, 이거 보호막 폭발을 써야 되니까. 아, 이걸 먼저 써야겠다. 룬다. 뭐야, 왜안 사라져? 야, 휘발성까지 보존하면 어떡해? 보존 성능이 너무 좋아서 휘발성도 보존해버리네. 버그 아니냐, 저거? 방부제 썼나?
배터리 코어 너무 많다. 큰일 났다. 배터리 코어 저거 못 태우나? 아니 배터리 코어 너무 많아졌어. 어떡하지? 좀 없애면 안 되나? 이걸 배터리 코어가 트롤하네. 아니 왜 저렇게 되지? 이거 버그 아니에요? 사이클 한 번도 사이클 안 됐는데 저렇게 되면 버그 아니야? 아니 사이클이 한 번도 안 되고 안 돌았잖아요. 카드당 한 번이잖아. 저게 그걸 텐데. 뽑을 카드 그거 셔플 할 때 추가 드로우가 안 되는 버그가 있어. 기간제 아이템 뉴우의 축복 특급 강화 SS급이 만료되었습니다. 스네코의 상점에서 더 많은 축복 주머니를 노려보세요. 스네코의 상점에서 구매를 하세요. 아이언클레드 저 진화 쓸 때도 저거 덱 섞어버리면 추가 드로우 안 되는 버그 있거든요? 내나 그 버그인 것 같아. 아님 말고. 아무튼, 짱짱 센 덱으로 흘려.